네, 3과 무지개 컵 쌓기 함께 활동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색종이 컵이 필요합니다. 색종이 컵은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준비를 하시는데 숫자는 네, 쌓는 순서에 따라 개수를 정해주시면 되고요. 팀 대항일 경우에는 색깔이 반대 순으로 준비를 해주셔도 더욱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활동을 할 텐데 종이컵이 만약에 색 종이컵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일반 종이컵에 색종이를 붙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라색 7개를 먼저 아래에 적당한 간격으로 세울게요. 그리고 보라색 위에 있는 남색 6개, 그리고 하늘색이죠, 파란색입니다. 네, 우리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은요, 뭐 영유아는 너무 어릴 거고요, 유치부 정도 근데 속도를 내면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완성하는 것에 네, 목표를 두고 무지개 색깔을 알아가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빨간 컵을 올려놓으면 완성! 네, 이상입니다.